네. 자, 16장 삼념기 평형 두 번째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념기 평형 1, 2가 있는데 저번 시간까지 삼념기 평형 1을 했고 이번 시간은 삼념기 평형 2를 할 건데 삼념기 평형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삼념기 평형 2는 오히려 삼념기 평형 1보다 좀 쉽습니다. 이게 다른 산들이나 염기를 이렇게 섞는 반응을 하는 건데, 실제로 섞어서 더 복잡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만 있을 때보다 더 편해요. 섞었을 때 적정곡선을 그리고 그 적정곡선 상의 한 점으로 어떤 상태든지 적정곡선상의 한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는 정확한 계산보다는 삼념기 평형 1에서는 정량적인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량적인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비율만으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공통이온 효과를 보시면 약산과 그 짝염기를 임의의 비율로 혼합시켜도 각각의 초기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공통이온 효과는 일종의 르샤틀리에의 원리이다. 자, 간단히 말씀드려서 공통이온 효과는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약산이 있고, 이게 그 약산의 짝염기죠. 이게 약산이면은 이게 약산의 짝염기죠. 이렇게 약산과 그 짝염기를, 일정 비율로 이렇게 섞어 놨을 때, 얘네들의 농도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약산과 그 짝염기로 이루어진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하죠. 그것도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완충 용액. 약산과 그 짝염기가 비슷한 농도로 혼합된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버퍼 솔루션이죠. 버퍼라는 게 이제 완충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루션이 용액이고 완충 용액. 완충 버퍼. 뭘 완충하냐? 이제 산이나 염기가 들어왔을 때 pH의 급변을 막는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이런 게 뭐가 있죠? 아세트산과 그 짝염기가 있어요. CH3COOH가 있고 그 짝염기인 CH3COO-가 있죠. 그래서 얘랑 얘랑 만약에 1대1로 있다. 얘가 100개 있고 얘가 100개 있다. 했을 때 여기다가 강산인 HCl을 넣었다. HCl 50개를 넣었다. 그랬을 때이 HCl을 넣으면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캐리가 되는데 Cl 마이너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는 산염기적 거동을 하는 애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강산을 넣었다 할 때는 H 플러스를 넣기 때문에 강산을 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완충작용을 하느냐? 얘를 받아서 합체할 수, 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애가 얘죠. 얘 50개가 얘 50개랑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50개, 얘 50개 쓰고, 그럼 50개 남고, 얘 50개 합쳐져서 결국에는 얘 50개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산 성분이 사라졌잖아요. H 플러스가 다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완충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그럼 염기는 어떻게 완충 작용을 하느냐? 이게 완충액이기 때문에 산이든 염기든 완충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염기, 강염기는 OH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NaOH를 넣었다. 그러면은 Na 플러스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얘를 50개를 넣었다. 그러면 이번엔 얘를 중화시킬 수 있는 애가 얘예요. 얘가 H 플러스를 얘한테 해서 주죠. 50개를. 그러면은 H 플러스를 주면은 얘는 얘가 되는 거죠. 그 50개를 주니까 얘가 150개가 되고, 얘는 50개가 되겠죠? 얘가 H 플러스를 주고 나면은 이렇게 되니까. 주면 얘는 뭐가 돼요? 50개의 물이 되죠. 그러니까 중화가 됐고,
얘는 좀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지만 어쨌든 강염기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충 용액이다. 그런데 OH-를 50개를 더 넣었다. 여기서 50개 넘게 한 100개를 넣었다. 이 완충 능력을 상실할 만큼 많이 넣는다면 그거는 완충 능력을 잃어버리겠죠. 하지만 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완충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으로 우리 혈액이 완충 용액이죠. 혈액은 어떻게 완충 작용을 하느냐?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이제 탄산 H2CO3가 되죠. 이 탄산의 이 탄산이 약염기인데 이 탄산과 그의 짝염기 H2CO3와 HCO3-, 요 얘네들이 이제 공존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1대1로 공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완충작용을 할 만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H플러스가 들어가면은 얘가 이거를 먹고 얘가 되고 OH-가 들어가면은 얘가 H플러스를 내놓고 얘가 되면서 얘는 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혈액은 대표적인 완충 용액이다. 핸더슨 하셀바식이 있죠. HH식이라는 게 핸더슨 하셀바식인데 사네리 상수의 평형식을 핸더슨 하셀바하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자. 산염기 사네리 상수의 평형식을 그래서 그 밑에 나온 식이 중요하고 네모 박스에 있는 식이 중요하고 그 밑에 있는 말도 중요합니다. 핸더슨 하셀바식은 완충 용액의 pH를 계산하는 데 유리한다. 그렇죠. 이 식을 왜 쓰느냐? 완충 용액에서의 pH를 계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 적정 곡선에서의 그 점을 찍을 때 그 상태의 어떤 pH를 나타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일단 KA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A분의 HA의 농도분의 H 플러스 농도 곱하기 A 마이너스의 농도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양변의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전체에다 취하면은 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할게요. 마이너스 로그 KA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농도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의 농도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HA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로그 마이너스 로그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KA는 pKa라 그래요. pKa. 마이너스 로그 수소 몰 농도는 pH죠. 그래서 pH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pH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pH는 pKa 마이너스 로그 pH는 pKa 마이너스 로그 염기분의 짝염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플러스로 바꾸려면은 이걸 바꾸면 되겠죠. pH는 pKa 더하기 로그 HA분의 A다. A-다. 요 식이 핸더슨 하셀바 식이에요. 이걸 외우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건 이제 이따 많이 해보겠지만 요 비율 pKa를 알고 요 비율을 알면은 pH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지금 무조건 외워두시는 거고요. 이 활용은 또 이따 해보고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또 많이 해보겠습니다. pKa라는 척도가 있는데 pKa를 왜 쓰느냐? Ka는 값이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숫자를 좀 간편하게 줄이기 위해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pKa를 쓰는 거죠. pH도 마찬가지죠. pH도 수소 몰농도 이온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임으로써 좀 어떤 작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이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몰농도죠. pKa는 산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pKa가 작을수록 강산이다. 그렇죠. pH는 pKa일 때 산의 50%가 해례된다. 이게 중요한데요. pH가 pKa일 때 산의 50%가 해례된다. 이거를 이따 하겠지만 적정 곡선에서 어떤 이런 적정 곡선이 있다면 여기가 당량점이고 여기가 또 완충 지점이에요. 반당량점이라고 하는 비공식 용어가 있지만 요 상태는 이게 pH예요. pH 중에서 요 반당량점의 pH는 pKa라고 하죠. pKa일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산과 그 짝염기가 50대 50, 1대 1로 섞여 있을 때를 pKa라고 합니다. 그래서 pKa가 pH일 때는 산의 50%가 해리된다. 그래야지 얘가 50%가 해리돼서 얘가 생기고 반반씩 있겠죠. pKa 더하기 pKb는 14이다. 저번 시간에 했죠? pKa 더하기 pKb는 14이다. 이게 이제 Ka 곱하기 짝염기의 Kb는 Kw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를 양변에 취하면 마이너스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Ka 마이너스 로그 Kb는 마이너스 로그 Kw다. 얘는 pKa 더하기 pKb는 라지 K죠.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14니까 이건 14다. 그래서 pKa 더하기 pKb는 14다. 이런 말이에요. 완충 용액의 pH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에. 완충 용액의 pH는 약산과 그 짝염기의 농도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각각의 농도는 중요하지 않고 농도의 비율만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헨더슨 하셀바식이 나오죠. pH는 pKa 더하기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 그 밑에 약산과 짝염기의 비율이 나오죠. 1대 1, 1대 10, 10대 1, 1대 100, 100대 1, 1대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비율만 알면은 pH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pKa가 주어졌을 때. 자, 해보겠습니다. 요 식을 이용해서 pH를 구할 건데 어떤 pKa 값은 고정값이에요. pKa 값이 뭐 8인 물질이 있다. 그런데 pH를 구하여라 했는데 이때 이 물질과 그 짝염기의 비율이 1대 1로 있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 1대 1 로그 1이니까 없어져가지고 pH는 pKa죠. pH는 8이다 이거죠. pKa가 8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8이다. 그럼 이번에는 HA와 A-가 1대 10으로 있다. 그러면 pH는 pKa 8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 10이다. 로그 10이 1이죠. 그래서 pH는 9가 되겠죠. HA 대 A-가 뭐 100대 1이다.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죠. pH는 pKa 8 더하기 pKa 8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다. 100분의 1이다. 그럼 10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 내려오고 얘가 1이니까 pH가 6이 나오겠죠. 하나만 더 해보면 HA가 2일 때 A-가 한 개 있다. 2대 1로 있다 하면은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 2분의 1이다. 2분의 1은 마이너스 2죠. 2에 마이너스 1승 분의 1이니까 아니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에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죠. 10에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pH는 8 마이너스 로그 2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게 거기 표에 나온 거고요. 완충 용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충 용량이라는 건 얼마나 완충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지표예요. 완충 용량은 단위 부피의 완충 용액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완충 용액에 즉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농도에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완충 용량이 크면 그 완충 용액은 자신의 pH를 유지하는 능력이 크다 그랬죠? 당연하죠. 완충 용액, 완충 용량이 크다는 것은 완충 자신의 pH를 유지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약산과 짝염기의 비율이 비슷할수록, 그렇죠. 약산과 짝염기의 비율이 비슷할수록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적정 곡선이 있을 때 이 완충 구간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반당량점이라고 하는 데가 최대 완충 구간이고 이게 1대1로 있을 때 H와 HA와 A-가 1대1로 있을 때가 이 점이고 이게 최대한 비슷하게 있을 때가 완충 용량이 좋은 거고 완충 능력이 좋은 거고 완충 용량이 큰 거다. 그런 말이죠. 비슷할수록 그래서 안 비슷할수록 이 점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니까 HA가 많으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A-가 많으면 이쪽으로 갈 것이니까 완충 용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농도가 진할수록 당연히 완충 용량이 크겠죠. 완충 용액을 만들 때에는 원하는 pH와 비슷한 pKa 약산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죠. 완충 용액을 만들 때는 원하는 pH와 비슷한 pKa 약산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완충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랑 얘랑 비슷하게 섞어야 되는데 우리가 pH를 얘 pKa 쪽에 맞춰 놔야지 얘네들이 이 상태를 유지를 하지. 만약에 여기서 pH를 확 높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pH를 확 높였다. 그럼 OH-가 많아지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많이 생기잖아요. HA에서 OH-가 얘를 먹으니까 H+를 먹으니까 A-가 많아지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pKa 값과 pH를 맞춰 놔야지 완충 용액을 만들기 좋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학생들이 많은 오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책에서도 잘못 나온 책도 많은데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 게 같은 농도라면은 양이 많을수록 완충 용량이 높다. 완충 용량이 크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기 때문이에요.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완충 용량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부피를 말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부피가 많은,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이 좋고 완충 용량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이거는 농도에 관련된 개념,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양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냥 농도가 진할수록, 그리고 HA와 A-의 비율이 비슷할수록 완충 용량이 큰 것이지 양이 많다고 해서 큰 게 아니죠. 실제로 양이 많다고 크면 완충 용량이라는 척도 자체가 너무 의미 없는 척도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농도에 의존한다. 양에는 무관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적정곡선을 그려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적정곡선 상에, 적정곡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적정곡선, 여러 가지 어떤 산 염기들을 섞었을 때 적정곡선 상의 한 점으로 결국에는 찍히게 돼 있어요. 어느 점인지 모르지만 그 점 찍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랑 같이 해보실 텐데 그것만 잘하시면 산 염기에는 굉장히 쉬운 단원이 되죠. 적정곡선을 하시고 나서 지금부터 계속 적정곡선 얘기해요. 네, 다 하고 나면은 지시형 얘기 나오고 적정 나오고, 예, 그러면은 이제 산염기가 끝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적정만 잘하면 끝난다 이거죠. 몇 분? 예. 자, 적정곡선 보시면, 적정곡선은 가는 적정시약의 부피에 대한 용액의 pH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랬죠? 그래서 적정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정시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할 건데, 그게 이제 산이나 염기의 종류가 되겠죠. 그것을 어떤 용액에다가 산이나 염기를 가했을 때 이 pH가 변할 거란 말이에요. 산을 계속 가하면 pH가 떨어질 거고 염기를 계속 가하면 pH가 올라갈 건데 그 가하는 양에 따른, 부피에 따른 pH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적정곡선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죠. 여기는 첨가한 부피, 첨가 부피가 되고 여기는 pH가 되겠죠? pH가. 자, 적정곡선은 산과 염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산염기적 상황을 적정곡선 상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으시고, 대부분의 산염기적 상황을 굉장히 이제 복잡해. 여기다 뭘 넣고, 산 넣고, 염기 넣고, 뭘 넣고, 물 넣고, 막 다 넣더라도 적정곡선이 어떻게 있을 때 그 적정곡선 상의 한 점으로 결국에는 상황을 찍을 수가 있다 이거죠. 적정곡선을 이용하여 복잡한 산염기적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복잡한 산염기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정곡선 하나만 그려두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라는 말이 이 HA와 A-의 비율, 이 비율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1차적인 그 직관이 되겠습니다.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곡선. 당량점 부근에서 pH가 급격히 상승한다. 당량점에서는 pH는 7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량점이라고 하는 게 중화가 완전히 끝난 시점. 산과 염기의 개수가 동일하게 들어가서 완전히 중화가 된 시점을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강산과 강염기가 만났을 때는
이 강산이니까 처음에 pH가 굉장히 낮다가 한 방에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당량점인데 이게 이제 당량점인데 이건 시험이 안 나와요.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약산과 강염기, 약염기와 강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완충 구간도 생기고 이제 핸더슨 하셀바식도 이용해가지고 어떤 비율을 요 비율을 계산해서 문제를 내는 게 좋은 건데 강산과 강염기에서는 그런 거동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고 중요한 거는 약산과 강염기, 약염기와 강산 이런 적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별표를 치세요.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HA는 보통 약산으로 표시를 하고 NaOH는 강산이죠. 자, 완충 용액인 구간에서는 평평하고 당량점 부근에서는 pH가 급격히 상승한다 그렇죠. 당량점에서는 급격히 상승한다 이거예요. 완충 구간에서는 평평하다가 당량점 구간에서 급격히 상승한다. 당량점에서 급격히 상승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완충 구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기 반당량점이 이게 반당량점. 근데 반당량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쓰는 말인데 사실은 화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는 말이고 당량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문적인 용어지만 반당량점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HA와 A-가 1대1로 섞여 있을 때를 그 지점을 요 반당량점이라고 편하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HA만 존재할 때가 여기에요. 여기는 HA만 존재하다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HA만 있을 때가 있고 여기다가 OH-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H가 떨어져 나와서 얘랑 합쳐서 물이 되고 얘는 A-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OH 첨가한 부피 어떤 뭐에 OH 간 NaOH의 부피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A-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반당량점이 됐을 때 얘네가 정확히 1대1로 되고 당량점에서는 뭐가 되냐? A-만 있습니다. A-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0개 있었는데 OH를 100개 넣어준 꼴이 되는 거죠. 당량점이라는 게. 그럼 모든 산을 중화시키고 A-만 남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얘가 이제 물에 있는 H+를 이제 먹고 역으로 이제 해리가 될 텐데 그건 또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HA만 있다. 여기는 A는 내 B는 HA랑 A1이 반반씩 있다. 이건 어떤 상태예요? 이게 100개 있었는데 OH-를 50개를 넣어준 상태예요. 50개를 넣어줬다. 그러면은 반은 50, 그러니까 50개는 HA로 머문 상태일 거고 반은 얘한테 H+를 뺏겨서 얘가 됐으니까 얘가 50개가 있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반당량점. B는 얘랑 얘랑 1대1로 있다. 네, C는 A-만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여기 당량점부터 OH-를 계속 더 넣어준다. 더 넣어준다. 그러면 이번에는 OH-마이너스 자체가 둥둥 떠다니는 거죠. 더 이상 얘한테 H+를 주고 중화시킬 애가 없기 때문에 물이 주면 되지 않느냐. 물이 주면은 얘를 주면은 얘가 OH-가 되든 똑같은 겁니다. 얘가 OH-가 되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OH-가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pH는 H+의 농도는 루트 KAC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핸더슨 하셀바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중간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루트 KBC로 구할 수가 있다. OH-의 농도를 루트 KBC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왜 OH-가 생기느냐. 얘가 이제 약염기인데
물에 얘만 있기 때문에 물에 있는 H 플러스를 조금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HA가 될 것이고 OH 마이너스가 생성될 것이다. 이 농도를 구할 때 루트 KBS를 쓴다 이거죠. 근데 이 식을 꼭 알아야 되느냐? A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핸더슨 하셀바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는 사실은 모르더라도 그냥 계산 그 평형 상수식에 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이 식을 꼭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이온화도가 5% 미만일 때 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평형에 충실했다면은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평형식에 넣어서 처음 얼마, 반응 얼마, 나중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여기서 쓰는 농도와 여기서 쓰는 농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냐면 NaOH 수용액을 넣었을 때 이 물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희석이 되죠. 그래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농도가 더 낮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 푸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당량점 이후. 그러니까 당량점 이후, 당량점에는 얘만 있다가 OH를 계속 넣어주면은 공존을 하는 거죠. 얘는 원래 있었고 얘는 넣어준 거니까 있는 거고. 그런데 pH를 계산할 때는 얘를 신경 써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아주 약한 애고 얘는 강한 애기 때문에 얘만 그냥 신경 쓰면 됩니다. 얘가 pOH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얘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완충 용량이 최대인데 그럼 약간 왼쪽에서는 여기서는 산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염기를 가하면 가할수록 이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염기에 대한 완충 용액과 산에 대한 완충 용액 중에 어떤 게 클까요? 여기서는 이제 굴러떨어지게 생겼죠. 근데 여기는 올라갈 때가 많으니까 염기에 대한 완충 용액, 완충 용량이 더 좋은 거고 이쪽에서는 염기에 대한 여기 이렇게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산에 대한 완충 용량이 더 크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요 가운데가 완충 용량이 제일 큰 거고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산에 대한 완충 용량이 좋은 거고 약간 왼쪽으로 가면은 염기에 대한 완충 용량이 좋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강염기와 강산의 적정 곡선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안 나오고 제가 직접 문제를 내보면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HA의 적정 곡선이 있어요. 여기는 가한 OH-의 부피다. OH- 부피. 이렇게 있을 때, 당량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100ml를 넣었어요. 1몰 농도짜리 OH를. 처음에 HA 100ml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얘 pKa 값은 3이에요. 그랬을 때 반당량점에서의 pH를 구하여라. 반당량점에서의
pH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일단 반당량점이니까 여기 50ml 들어갔을 때죠.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pH, 반당량점에서의 pH는 언제죠? pKa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3이. 그럼 이번에는 75ml 들어갔을 때의 pH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핸더슨 하셀바흐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다. 3분의 짝염기다. 약 3분의 짝염기. 그러면 지금 100ml 들어갔을 때는 A-만 있는 거고 아예 안 들어갔을 때는 HA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반당량점에서는 HA랑 A-가 55대 5로 있는 거고 1대1로 있는 거죠. 5대5로. 1대1로 써도 되고 5대5로, 50대 50으로 써도 되고 어쨌든 똑같은 양이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75mm 지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HA 대 A-의 비율이 일단 A-가 많겠어요? HA가 많겠어요? 왼 여기서 똑같이 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HA가 많은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A-가 많아지니까 일단 여기는 A-가 많아질 건데 75mm예요. 100 중에 75가 A-가 되겠죠. 둘 중에 많은 게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75%. 이게 25%. 3대 1대 3으로 있는 거죠. 1대 3. 그래서 여기다 1대 3을 적어. 여기 1, 여기 3. 1대 3. 그럼 pH는 뭐예요? pKa 3에다가 여기 3 나와 있죠. pKa는 3에다가 로그 3을 더한 게 pH다. 그럼 여기 25ml일 때는 여기는 뭐예요? HA가 3배 많은 거죠. A-는 A-가 1일 때 HA가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대 1 마이너스 3. 그래서 3마이너스 로그 3이 되죠. 여기서의 pH가 3마이너스 로그 3, 3 플러스 로그 3.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요 식만 알고 이 비율만 알아서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그냥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산염기 1이 산염기 2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산염기 2가 오히려 쉽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산염기 2 파트에서는 이제 뭐 단원별로 나눈 게 이제 제가 임의대로 나눈 거지만 산염기 2에서는 어떤 비율만 알면은 적정곡선상의 한 점으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푸는 데서 좀 더 간단하게 풀린다 이거죠. 거기 약염기와 강산의 적정곡선을 보시면 이번엔 반대로예요. 이렇게 약염기에다가 산을 가할수록 이렇게 떨어진다 이건데 이번엔 여기 어떤 염기성 상태에서 pH 7보다 높은 상태에서 이제 pKa를 나타낼 거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각자 해보시는 걸로 하고 이 양성자 산에서의 적정곡선 이건 굉장히 또 간단한데요. 가해준 OH-의 부피 NaOH나 OH-나 어차피 똑같은 거죠. 중요한 건 NaOH가 아니라 그냥 OH-죠. 그래서 pH. 자, 이 양성자산을 보시면은 이 양성자산은 H2SO4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일단 약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H2CO3 탄산. 얘는 양성자를 두 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정곡선이 한 번 더 꺾어져요.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한 번 했다가 원래 이렇게 되지만
얘는 한 번 더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제1당량점이 되는 거죠. 1당량점 혹은 1중화점. 여기가 이제 2당량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일단 얘를 딱 보고, 아, 이렇게 두 번 꺾였구나. H가 두 개니까 두 번 꺾였구나. 자, 점을 나눠요. A 점, B 점, C 점, D 점, E 점. 이렇게 대표적인 점을 나누고 나서 A 점에는 H2CO3만 있어요. 여기는 H2CO3만 있다. 여기는 H2CO3랑 HCO3-. 이거 하나 떨어지는 거죠. 얘가 1대1로 있다. 혹은 5대5로 있다. 50대50으로. 똑같은 양이 있다. 이거죠. 얘가 첫 번째 반단량점이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중화점에서는 얘만 있습니다. HCO3-만 있어요. 얘는 HCO3-랑 CO3-2-. H가 하나 더 빠진 거죠. 얘가 1대1로 있다. 여기서는 CO3-2-만 있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점, 구간별로 점을 찍고, 일단 여기 하나 처음에 찍고, 당량점에서 하나 찍고, 두 번째 당량점에서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찍으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처음엔 얘만 있고, 그 다음에는 H 하나 빠진 것만 있고, 그 다음에 H 두 개 빠진 것만 있고, 중간중간에는 섞여 있다 이거죠. 1대1로.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거는 간단하거든요. 이 첫 번째 당량점에서의, 여기가 이제 100ml 넣었을 때, 예, OH- 부피를 100ml 넣었을 때 첫 번째 당량점이고, 얘의 pKa는, 얘 pKa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8로 하겠습니다. 8로. pKa1이 있고 2가 있겠죠. 그냥 1을 6으로 하고, 이 편의상 그냥 하겠습니다. pKa2를 8로, 1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정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값을 모르니까. 그러면 pKa1은 요 반당량점에서의 pH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가 6이 나오는 거고 pH가. pKa2는 요 점이죠. 여기가 12라 이거예요.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첫 번째 중화점에서의 그러니까 1당량점에서의 pH는 요 pKa1과 pKa2의 중간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9가 되겠죠? 두 개 더해서 나누면 9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두 개의 팽팽한 완충 구간이 나타난다. 두 개의 팽팽한 완충 구간이 나타나죠. 각 당량점 부근에서 pH가 급격히 상승한다. 당량점에서는 pH가 항상 급격히 상승하죠. 가장 평평한 구간의 pH는 각각 pKa1과 pKa2다. pKa1과 가장 평평한 데가 pKa1과 pKa, 아, 여기 아니죠. 평평한 데죠. 여기죠. pKa2다. pKa1과 제일 당량점에서의 pH는 pKa1과 pKa2의 중점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일 당량점에서의 pH는 pKa1과 pKa2의 중간값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 때 100ml 넣었을 때가 OH-100ml 넣었을 때가
pH가 9가 나왔어요. 그러면 50ml 넣었을 때는 얼마겠는가? 볼 것도 없이 6이죠. 그러면 75ml 넣었을 때는 얼마겠는가? 이거랑 중간값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직선이 아닌 이상은. 그럼 이 중간에서는 이제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써야 된다 그랬죠.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쓰면은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라고 했어요. 그럼 pKa가 6이죠. 요 구간에서 pKa는 얘 pKa1을 쓰는 거고, 여기서 계산할 때는 pKa2를 쓰는 거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할 때. 어쨌든 C를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pH를 물어봤죠. pKa1인 6을 쓰고, 그 다음에 A 대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러면은 A 마이너스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H2CO3가 많고, 이쪽으로 갈수록 HCO3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이것 대 이것이 3대 1로 나오겠죠. 이쪽은 1대 3으로 나올 거고, 여기는 이게 다고, 여기는 이게 다니까, 중간은 1대 1로 나올 거고, 여기는 3대 1로 나올 거고, 여기 25mm일 때는 3대 1이 될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3이고 얘가 1이죠. 그래서 pH는 6 더하기 로그 3이 되죠. 여기서는 6 더하기 로그 3이다. 근데 만약에 6 마이너스 로그 3이 나왔다. 그럼 6보다 작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프상으로 위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검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200이 되겠죠. 여기는 뭐 150이 될 거고, 150ml. 뭐 125ml일 때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3 하면 나오겠죠. 여기는 플러스 로그 3. 175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나만 이렇게 잘 그려놓으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3 양성자 산도 있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1 양성자 산, 2 양성자 산, 3 양성자 산이에요.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pKa1과 pKa2의 중간값이 1 당량점의 pH고, pKa2와 pKa3의 중간값이 여기가 pKa3죠. pKa2와 pKa3의 중간값이 제2 당량점의 pH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선넘기 지시형 마저 하겠습니다.